근대오종은 이제 한 사람이 수영, 육상, 사격, 펜싱, 승마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하루에 다 치르는 경기가 되는데요. 종합 점수가 제일 높은 선수가 우승을 가려지는 그런 경기입니다. 새벽에 수영을 하고 오전에는 뭐 육상을 하고 오후에 이제 승마하고 펜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선수의 컨디션에 맞춰서 이제 뭐 한 종목씩 그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 그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나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점수가 제일 큰 펜싱이 이제 승마는 만점이 300점인데 0점 맞게 되면 이제 다른 종목에서 아무리 커버를 쳐도 메달 순위권 바깥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승마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말 한마리로 전단에 타는 사람, 후단에 타는 사람들이 다른데 전단에 조금 이제 실력이 부족한 선수가 탔을 때 성적과 그 후단에 실력이 좀 좋은 선수가 탔을 때 실력 그 점수가 확실히 다르거든요. 같은 말을 타도 이제 선수가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운만 있는 게 아니고 실력이 크게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종목이 뭐야?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왜 LH와 관련이 있어?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관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 응원해주시니까 진짜 힘도 나고 근데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저희 선수들은 더 앞으로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서 더 근대오종이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큰 사랑, 큰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